인생 나합은 정탐꾼을 경한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으로 오늘은 기생 라합을 합니다. 라합, 모범적인 믿음. 기생 라합은 모범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팔레스타인 기생으로서 환경적으로 보면 구원을 받아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조상을 보거나 환경을 보거나 배경을 보거나 축복을 받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듯이 오히려 기생 라합은 전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그죠? 오히려 우리가 가난의 사건을 만나고 질병의 사건을 만나고 고난의 사건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행동을 믿음으로 하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행동을. 아멘. 하나님은 사건을 주셨으면 행동을 보고 믿음이 있다 없다 그래요. 행동을 보고. 그래서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했지만 누구만 구원받았어요? 라합만. 오늘도 그러잖아요. 오늘 31절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기생 라합 이에는 다 불순종했어요. 그죠? 다 불순종했어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불순종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순종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 여러분 순종이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순종은 여러분 영적인 신앙인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게 순종이지 나머지 거는 다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순종은 여러분 만족이 있습니다. 그죠? 순종은 여러분 만족이 있어요. 내가 만족하지 않냐고 순종했으면 연습이고 오다를 내려준 하나님의 만족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보면 라합을 조금 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 31절을 나가겠습니다. 라합이란 말은 넓은, 풍족한, 자유로운 그러니까 내가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서 기생이 됐던 것이지 꼭 믿음으로 기생되기 전에 믿음으로 살았다면 기생이 되지 않죠. 기생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죄인이 창녀, 기생, 세리였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가장 저주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기생이 때를 잘 만난 거죠. 라합이. 어느 때 여호수아가 정탐을 보내요. 그죠? 모세가 정탐을 보냈죠. 그래서 여호수아까지 가지요. 여호수아까지 대표로 갑니다. 대체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지요. 그래서 그 정탐군이 거기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두 명을 감춰줘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의 허물을 감춰주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어려움을 당하나? 주의 종의 허물을 막 들춰내요. 그죠? 그냥 주의 종은 여러분 똑같아요. 사람이 말만 강단에서 하지 연단은 조금 세게 받지 똑같아요. 살아봐요. 똑같아요. 여러분 남편하고 조금이라도 더 잘난 거 없어.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레위기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아론을 그렇게 험담하다가 그렇게 죽는 거잖아요. 고라 자손들이 2만 5천 명 거기서 그냥 땅을 갈라놓고 하나님이 세우면 그저 하나님이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운 질서를 도전하면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민수기에서 막 믿을만 대제사장 하냐
우리도 레위 지파다. 우리도 세워달라 하고 모세하고 아론에게 비판하다가 연병이 일어나고 땅이 갈라져서 다 죽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니까 니들 열두 지파 니들 지팡이 다 갖다가 성막에다 집어들어봐. 인정하는 사람한테는 싹이 난다. 근데 이 당시에 레위기 민수기 16장 당시에 누구를 공격했어요? 아론과 모세를 다 공격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지도자 되고 싶어도 됐어요? 하나님 선택해서 나일강에다가 갈대 상자로 만들어가지고서 버려가지고서 거기서 엄마 얼굴도 한 번도 못 보고 바로 왕궁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그 이방의 애굽의 그 뭡니까 문물을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거기서 수사학을 배워서 말 잘하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2의 장소 미디안으로 쫓겨나가지고서 또 거기서 또 훈련을 받고 40년 동안 양똥만 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은 허성세월 보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해요. 아멘. 여러분, 허성세월 보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기술이 없어요. 설교 듣는 기술이 없어요. 상담 받는 기술이 없어요. 여러분, 기술자가 바보는 거하고 기술이 없는 사람이 바보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대부분 비슷하긴 하지. 서냐, 태웠느냐, 예? 불을 많이 벗느냐, 조금 벗느냐. 그것도 못 오는 사람이 있어요, 내 처음에도. 밥도 못 오는 사람. 여러분, 이거는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뭐 해도, 예? 결혼해갖고 라면만 날마다 사다 먹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어저께 나는 자연인이다. 그걸 보니까, 그, 라면을 팍, 이렇게 부스러가지고, 스프 넣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쌀밥을 넣어가지고 같이 밥을 하더라고요. 밥을 해서 밥을 밥이 탁탁하게 되니까 쌀밥하고 수프하고 라면 부스러진 거하고 그거를 이제 꺼내다가 저치찬 바위에다가 딱 오니까 이게 딱 식어가지고 이게 오돌오돌하대요. 그럼 침 넘어가죠? 왜 안 넘어가요? 그런 것처럼 이 기술을 얘기하다 그런 거죠. 이 밥을 하는 것도 기술이 있고 설교를 듣는 것도 기술이 있는데 교회에서 설교 듣는 기술을 안 가르쳐줘요. 그렇다 보니까 한 50년 정도 설교 듣고 나서 야 이거구나! 그럴 때 죽어. 아 이거구나! 하면서 발견했는데 죽어. 그런데 뭐라고 죽어? 아 나 장로했다는데. 여러분 죽을 때는 다 가르쳐줘요. 네가 어떻게 저렇게 어렵게 살고 네가 핍박을 해서 네가 이렇게 살고. 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성품이 기술이 약해서. 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기술을 배우려면 머리 빵꾸가 몇 개 나야 돼요. 네? 여러분 이거 뭐라고 해요? 몽기 같은 거 크게 집어던집니다. 그쪽에는 날라다니고 그죠? 안 가르쳐 줘요. 네? 볼트 재는 거 3년 네? 그렇잖아요. 왜? 그거 하나 가르쳐 주면 그 친구가 나보다 더 그저 열심히 하면 나보다 더 차고 올라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신앙생활도 여러분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이 영적이고 돼야 돼.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 영적인 사람. 영적이 되지 않으면 내견다고 서럽고 힘들고 상처받고 때가 안 돼서 그죠? 그리고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이지 않으니까 홍해를 통하여서 이렇게 민수기 13장에 보면 43번을 이사단 것이 나와요. 1절부터 쭉 보면. 그 계시성이 1절부터 43번 계시성을 찾아보면 다 그곳에 가서 그런 것을 고쳐야 되니까 그쪽으로 보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43년 동안, 그냥 40년 동안 43번을 이사단 했으니 한 7개월마다 한 번씩 이사 다닌 거죠. 9개월이나. 그죠? 그래서 연단 받을 때 보면은 주의 종들도 자주 이사 다녀요. 네? 저도 여러분들도 설교 듣는 연습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설교 듣는 연습을. 그죠? 그러니까 설교 듣는 연습이 현찰이니까 그냥 좋은 말만 하고 처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네? 왜?
설교 듣는 연습을 해서 설교를 들어서 적응해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었지만 그냥 오랜 부르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설교를 이것 때문에 문제야. 그럼 그거 고치면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 아닙니까? 아멘. 복음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복음과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음 두 가지예요. 아멘. 그걸 갖다가 영생하는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삶의 현장에서 해결되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죠? 그거를 천국 가는 구원을 말라테라고 그러고 현실적으로 해결받는 것을 소제인이라고 그래요. 마가복음 16장에. 그죠? 모든 것을 해결받는 것. 그런 메시지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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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려면 여러분, 영적으로 성품이 그만 바뀌어지느냐? 그렇진 않아요. 성품이 바꿔졌으면, 영적이 되어졌으면, 서러운 말에도 하나도 안 서러워야 돼. 아멘. 화가 나는 말에도 하나도 안 화가 나야 돼. 그래야 연단이 없이 단답형으로 말씀해줘요, 하나님이.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막 이렇게 굴려요. 굴리다 보면 누구만 고생해요? 나만 고생해요. 나만. 자, 그래서 오늘 보면 라합이라는 계시성은 좋은 거예요, 이름은. 넓은, 풍족한, 자유로운, 높은, 너그러운, 크게 열리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직업을 뭘로 선택한 거예요? 기생으로. 왜 기생으로 선택했을까요? 편하게. 그렇죠. 편하게 살아. 지금 영적인 기생들이 많아요. 성도들 앞에. 영적인 기생들. 아, 어떻게 뭐 비리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편하게 하려고 그러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원칙을 훈련받지 않고 어떻게 붙어가려고 그러고. 그죠? 그게 다 기생인 거죠. 응? 기생인데 원죄를 보면 창녀예요, 창녀. 네? 네. 자, 그래서, 기생 라합은 계시성은 좋은데 삶이 이렇게 기생을 우르고 살았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죠. 이? 그죠? 뭐 술이나 딸고, 붙어서 놀고, 유흥이나 하고, 쉽게 돈 받아먹고, 다른 사람은 땀을 흘리는데 술 딸고 이렇게 돈 받아먹고, 그럼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흥업소가 굉장히 많이 번창이 되어져 있고 서비스업들이 많이 번창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 땀을 흘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저 그 서비스업으로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누가 생산하냐는 거죠. 누군가는 생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생산하지 않으니까 동남아 인력들이 오잖아요. 사장님 나빠요. 이거 오잖아요. 그죠? 이리 가죠. 그리고 좀 라합은 이제 모험적인 모험이었는데 모험적인 것은 믿음은 여러분 한쪽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한쪽을 포기를 해야만 모험을 해요. 어? 여러분도 모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이제 감춰졌잖아요. 발각이 나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이 사람은 이제. 대단한 믿음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모험하는 믿음이면 하나님 다 살려줘요. 아멘. 베드로 물을 걸을 때 무슨 믿음이었어요? 모험하는 믿음. 그죠? 모든 것을 다 예수님한테 맡기는 믿음. 이게 모험이죠. 아멘. 네? 모험이란 말은 아드벤이레란 말입니다. 연애하다 해서 연애하다. 연애하는 사람들은 다 모험합니다. 뭐 머리를 깎고 뭐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려 놔. 하여튼 뭐 어떻게 뭐 이렇게 해도 어떻게 되죠? 문을 잠그면 열쇠 장사 아저씨한테 불러가지고서 따봉하고 그죠? 어떻게든 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연애라는 건 뭡니까? 방법이 없어도 방법을 만드는 게 연애예요. 에? 물질이 없어도 물질을 만드는 게 연애예요. 에? 연애 불 붙었다? 돈 없어도 다 가요. 총알 택시 하느라 할아버지 택시라도 타고 가요. 뭐기 때문에? 연애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신앙이 예수님하고 연애해보세요. 그죠?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응? 어.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사람이 연애하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모험하고 이러듯이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하고 연애하면 뭐는 안 주겠습니까?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험을 하려면 근거,
근거한 거 이해는 다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네. 연애하다, 그 다음에 뜻밖의 일, 연애하면 여러분 뜻밖의, 모음은 뜻밖의 일로 모으는 거죠. 네. 뜻밖의 일이 나타났을 때 결정하는 걸 갖다가 모음한다고 그래요. 아니. 제가 갑자기 두 사람이 탁 돌았어요, 정탐꾼들이. 그리고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언약을 해요. 내가 나를 살려주면 이 다음에 너는 구원받을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가서 이제 여기에 나라를 공격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빨간 줄을 내려라. 그러면 빨간 줄을 내린 집은 공격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약속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약속입니다. 아멘. 네? 근데 뭘로 약속한 거예요? 모험으로, 모험으로. 네. 모험으로. 응? 그 다음에 험난한, 모험이라는 건 험난한 거예요. 네. 어려운 거예요. 까다로운, 모험은 까다로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험이라는 것은 생명을 거는 거 아닙니까? 지금, 라합이 생명을 걸은 거지요. 그죠? 모든 걸 다 걸은 거지요. 응? 그리고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위태로운, 위험한 이것이 모험입니다. 위태로워도 위태로울 때 하는 것이 모험이에요. 그죠? 지금 라합이 이렇게 모험을 했죠. 모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구원을 받아요, 이제. 그죠? 그래서 오늘 보면 누구를 만납니까?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 5절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마태복음 1장 5절. 거기다 집어넣고요, 마태복음 1장 5절. 1장 5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살몬은 나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절,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내용은, 기생 라합이, 여러분 믿음은 여러 번 테스트 하는 게 아니에요. 요번에 라합을 한 번 테스트해서 합격한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여러 번 테스트해서 불합격한 거예요.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뭐가 안 돼서 그런 거죠? 설교 듣는 기술이 개발이 안 되죠. 막 이 말하면 서럽고, 이 말하면 상처받고, 저 말하면 시험들고, 이 말하면 화나고, 이 말하면 좌절하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해죠? 그 말을 안 해줘요, 하나님이. 그 말을 안 해줘, 어떻게 해죠? 이제 둘이 뭉실 가는 거지, 이제. 예? 둘이 뭉실 가면 어떻게 해죠? 때가 되면 죽어요. 때가 되면 죽고, 때가 되면 망하고, 때가 되면 막 베어지고, 때가 되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요? 왜 이렇게 될까요? 경고를 받아들일 성품이 안 되니까. 돈이 어디서 냈다고 주머니가? 경고를 잘 봤다. 경고를 잘 봤다.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경고판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데인저에 가도 50m 앞에 이렇게 위험, 데인저 이렇게 놓고 어떻게 하죠? 이렇게 돌아가라고. 낭떨어지라고. 어떤 보면 신앙의 낭떨어지가 있어요. 그런데 막 달려가요, 지금 보면. 그죠? 그러면 절제 없이 달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달려간다는 게 뭘까요? 고집. 막 고집부려서 가요. 초방 내려줄 수가 없죠, 여러분. 그죠? 고집부리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집부려요. 그럼 또 하나님 고집부리면 장애물이 탁 떨어져요. 그럼 장애물이 떨어지고 그러면 사사 한 명을 또 딱 보내요. 사사를 보내면 또 말을 안 들어요. 그죠? 또 어려우면 또 막 해결을 해요. 그럼 안에 또 됐나 하면 또 고쳐줘요. 그럼 또 죄를 져요. 사람은 언제 죄를 많이 질까요? 그래도 편안할 때. 여러분 기도 날마다 때 죄 안 집니다. 왜요? 이게 고통스러우니까. 어? 예, 연단은 죄값이거든요, 이게. 예? 예. 자,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러분 이제 여기 살몬은 누구냐? 유다 지파의 아주 유명한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예? 살몬은 유다지파의 나실의 아들이었습니다. 나실.
나실이란 말은 민수기 1장 17절에 보면 모세를 도와줬던 유다지파 아내인 엘리세바의 동생이었습니다. 엘리세바의 동생. 모세를 도와줘서 유다지파에서 유다지파 아내인 엘리세바와 인구조사를 책임졌던 사람이죠. 나솔이라는 사람은. 민수기 1장 17절, 2장 3절에 보면 아주 훌륭한 유다지파의 모세를 동역했던 사람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기센이 유다지파하고 결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참,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아서였어요, 아서. 근데 뭐에서 이거 합격해서 지금 결혼한 거예요? 한번 믿음에, 한번 믿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두 정탐꾼이 갔을 때 한번 숨겨준 거로 합격한 거예요. 기선이 신문에서 누구의 신분으로? 그죠. 나시린의 신분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신분으로. 일개 잡족이었죠, 잡족. 응? 지금 말하자면 아주 형편없는 가난한 사람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서 학교도 별스럽게 안 나오고 그냥 술이나 딸고 앉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는데 믿음의 주의 종이 말을 듣고 정탐꾼을 감춰줬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합격을 해서 어떻게 됐죠? 결혼을 한 거죠. 이제. 야, 이것이 기적입니까? 기적 아닙니까? 기적.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의 사역인 교회 사역이나 이것을 하다가 영적으로 주의적인 오다를 잘 맞이하면 영적인 남편을 만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남편은 예수님이지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영적인 남편. 그것이 그분이 CEO든지 그분이 나를 엄청 도와줄 분이든지 이런 분을 만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 연단이 계속 가야 단순간에 해결되어져요. 단순간에. 단순간에. 근데 여러분 이제 신앙의 못을 받잖아요. 축복의 못을 박을 때, 못을 박을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 아프죠. 그 아파도 여러분 침을 받을 때 아프다 하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막 앞에는 하늘에서 아퍼카트를 탁 치고 그러면 이 사람 침을 놔줄까요? 안 놔줄까요? 당신 오지 마. 그치? 그러면 이제 약속이잖아요, 이거. 침을 맞으면. 본래 침을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아파. 그럼 설교 들을 때 날마다 좋은 일만 있을까요? 때로는 아픈 일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 아픔을 견디는 것이 유월절에 무교병을 먹는 거고 쓴나물을 먹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종에서 뭘 해결해줘요? 그렇죠. 종과 노예에서 이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이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냥 이것이 아주 해방되는 데는 어찌 보면 아주 쉬워요. 그죠? 오늘 제가 침을 좀 맞으러 가는데 그렇잖아요. 이제 또 피도 빼네, 이 양반이 피도 없다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 안회사가 피 빼는 거예요. 피가 없지만, 왜 피를 빼줄까요? 치료를. 그죠. 치료 과정으로. 그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치료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누구를 만나요? 살몬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아멘. 그래서 지금 라합을 통해 누가 낳죠? 보아스라는 사람을 낳아요. 보아스가 시미라 소리예요. 솔로몬 성전의 하나의 기둥이에요. 야빈과 보아스.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기둥을 두 개를 딱 세웠단 말이죠. 야빈과 보아스. 보아스는 누구에서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아요. 오벳은 이새를 낳아요. 이새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 이 족보를 보고 정말로 형편이 없구나, 족보가. 우리가 들어갈, 딱 들어갈 족보예요. 우리가. 아멘. 네. 어? 고급 족보가 아니에요. 맨 처음에 유다가 다말 며느리하고 동침해가지고 낳잖아요. 어? 간음을 해서 낳은 거예요, 지금. 응? 그걸 갖다 이제 계대족보라고, 신학적으로 계대족보라고 그러지만, 지금도 신통한 사람들, 기생에서 또 낳아. 또. 그 다음에 또 룻은 또, 에? 룻은 또 모함 여인이야. 그것도 한번 재혼했어. 결혼했다가 실패했어.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
이걸 뭐냐? 형편 없는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형편 없는 사람도 예배 드릴 때 받아들이면 좋은 영적인 남편, 좋은 CEO를 만나서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단순간에 뭐를 청산했어요? 기생을 청산했어요. 실패의 삶을 청산했어요. 과거의 삶을 청산했어요. 부도의 삶을 청산했어요. 경매의 삶을 청산했어요. 실패의 삶을 청산했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아멘. 여기 성공한 사람만 적어놨다면 우리 어떻게 감히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죠? 다 실패한 사람이에요. 네? 유다는 시아버지고 다말은 며느리야. 이런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부도 성경을 기록을 해요. 다 기록을 해놨어요. 낱낱이. 왜요? 인간은 죄의 속성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큰 보상이라는 복음을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복음이 있고, 이 세상에서 영적인 복음이 있어요. 자식이 잘 되고, 딸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이것이 유앙겔리온이에요. 복이에요. 복음. 그죠? 복음을 뭐라고 그러죠? 즐거운 뉴스. 그죠? 좋은 뉴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우리가 뭐 별로 이렇게 신동치 않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살몬이란 말은 의복. 누구의 의복이었어요? 라합의. 라합의 기생이라는 것을 싹 수치를 감춰줘요. 여러분 오늘 복음으로 받아 하나님 말씀을 기술로 받아들이면 오늘 보면 살몬이라는 영적인 사람을 만나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에 가지만 영적인 살몬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요. 살몬이 누구냐? 인복. 인복. 그러니까 살몬이라는 의복이란 말입니다. 옷을 입혀주다 이런 뜻입니다. 수여해주다 이런 뜻입니다. 인관하다. 인관. 소위로 인관하고 보직을 받는 걸 말하는 거죠. 인관이란 말은. 그늘이 되어주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라합은 모음을 해서 누구를 보호해줬어요? 열두 정탐꾼 중에 두 명의 주의 종을 이렇게 보호해줬죠. 감춰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지 말길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주의 종의 수치를 드러내지 말길 바랍니다. 아멘. 아주 단순해요. 복은 여러분 주의 종에게 주라고 준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 27절에 보면 주의 종을 통해서 주라고 줬어요. 복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샅샅이 주제별로 축복과 복과 은혜와 이런 걸 주제별로 성경 공부하면 복받기가 아주 쉬워요. 그죠? 그거를 모르다 보니까 막 신앙생활하면서 헐뜯고 험담하고 죄종과의 관계에서 좀 삐걱거리고 그러니까 누구를 못 만나? 살몬을 못 만나. 나의 CEO 옷을, CEO 의복을 입혀주는 사람을 못 만나. 나에게 출세의 옷을 입혀주는 사람을 못 만나. 나에게 평안한 옷을 입혀주는 사람을 못 만나. 내가 지금 거칠은 삶을 살아가는데 성공의 삶으로 입혀줄 수 있는 살몬을 못 만나요. 여러분 살몬을 못 만났으면 기생은 그냥 기생으로 끝난 거예요. 날마다 남에게 술만 따라주고 여러분 술을 좋아서도 먹고 기분 나빠서도 먹잖아요. 에? 때로는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 여자야 따라봐 이럽니까? 이 년아 따라봐 이러지. 그죠? 예를 든다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수턴 스트레스를 받았을 텐데 순식간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일곱 족속은 망하는 전쟁이었지만 기생 라합은 성공하는 전쟁이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불경기로 사람들을 심판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심판을 통해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경기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불경기가 또 혹경기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IMF 때 돈 많이 든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삶을 만나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지도자의 수치를 헐뜯지도 마시고 바라지도 마시고 그냥 있는 대로 수용해서 여러분 최종은 축복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만 바랍니다. 네. 근거가 여기저기서 있잖아요. 왜? 전문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무슨 뭐든지 어려우면 전문가를 찾아가잖아요. 그죠? 신앙의 전문가를 찾으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죠? 영혼이 잘 된 같이 뭐가 잘 돼? 하는 것이 다 잘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기생라합을 한번 보면 여호수아가 보낸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준 여리고성의 여인이었다. 그죠?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24절에 보면. 두 번째는 정탐꾼을 보호해준 보답으로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모든 가족이 구원받았다. 여호수아 6장 17절 25절. 누구 한 명 때문에 모든 가족이 구원받아요? 나 한 명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 믿음 없어.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만 잘하면 돼요? 누구만 잘하면 됩니까?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하면. 네? 내가 영을 갖다 주는 거예요, 영을. 응? 왜냐면 영적이지 못하면 설교가 상당히 아프고, 영적이면 설교가 항상 재밌어요.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이렇게 방황하다가 이런 말씀 못 들었다면 난 그냥 죽을 때 이런 말 들을 뻔했네. 응? 그래도 아직까지 여러분, 야곱은 77세에 철들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77세 이상은 없잖아요. 할렐루야. 창세기 28장 루스 광야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잘 당시의 나이가 77세예요. 그때 장가도 안 끝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나이는 육적인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성숙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숙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되어지면 이때서부터 성경이 해석이 되어지고 성경이 눈에 쏙쏙 들어오고 그러니까 성경이 눈에 들어오는데 설교는 얼마나 재밌을까요? 성경이 재미없는 사람은 설교가 하나 재미없어. 아프기만 해요. 왜 저렇게 깐디야 그러지? 까는 게 아니에요. 뭐죠? 이쪽으로 살던 사람을 이쪽으로 돌이키려니 얼마나 여러분 이쪽으로 막 돼가다 단순간에 이쪽으로 돌이키려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전속력으로 이렇게 부자 된다고 갔는데 이거를 돌이키려니 미끄러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다 이쪽으로 스피드 내려고 하니 금방 내집니까 안 내집니까? 그것이 불협화음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 때는 설교를 6시간씩 들었어요. 8장 6절에 보면 서서 그러니 난리를 쳤을 거예요. 화장실은 어디에 갑니까? 또 그랬을 거예요. 알아서 갔다 와, 알아서. 그죠? 예, 알아서 갔다 오는 거지. 8시간, 정직하다고 싼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그건 알아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영적으로 되어지면 다 알아서 해요. 다 알아서. 할렐루야. 예? 예. 그 다음 세 번째는 후세들의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가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야고보서 2장 25절. 야고보가 가장 칭찬한 사람이 라합이에요. 야고보서 2장 25절. 야고보가 누구죠?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 예수님이 살았을 때는 예수님을 얼마나 비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베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비판을 많이 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죠?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까? 맨 처음에 순교자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증조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자신과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원전을 또 제가 가지고 나와서 그 원전을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아녀자도 이렇게 모험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도 모험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이 되면 재밌다 안 재밌다? 재밌. 너무너무 재밌어요. 아멘. 그리고 수치스럽지가 않아요. 지금 기생 라비 거듭나고 수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수치는 죄값이에요. 저를 보세요. 수치는 죄값이에요. 그것이 죄였다 그러면 수치가 하나 안쓰러워요. 그래서 수치가 하나 안쓰러운 상태가 되면 그걸 갖다 그 고백을 갖다 뭐라고 그러냐? 간증이라고 해요. 간증. 아멘. 여러분 죄를 엄청나게 많이 짓고도 방송국에서 왜 간증할 수가 있을까요? 죄로 청산이 이미 되어졌어요. 아멘. 과거의 사람이에요. 아멘. 죄의 사람이었어요. 아멘. 지금 내가 저 사람은 아니에요. 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화 딱 지나면 막 그러지. 완전히 결별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아니잖아요. 아멘. 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기생이란 말은 포르네라, 포르네, 포르네란 말인데 포르노스. 그래서 우리가 그 나쁜 비디오를 포르노 포르노잖아요. 이 포르노스라는 어원에서 창기. 그 포르노스는 무엇을 몸을 팔다 이런 말이죠. 몸을 팔다. 그래서 창기, 창력, 음력 이런 거로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리얼하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그죠? 믿음으로 몸을 파는 라합은.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어디까지 문호가 개방이 됐어요? 모든 사람에게 개방이 돼 있는 거. 믿음이라는 거. 그죠? 근데 얼마나 라합이 기생이었지만 몸을 파는 사람이었지만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까? 아멘.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는 위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 팔레스타인 일곱 족속들은 다 위기였지만 누구에게만 기회였어요? 아멘. 라합에게만 복음을 영접할 기회였어요. 여러분 힘들다고 하지 말고 영접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영접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최종을 감춰줬잖아요. 이럴 때 아마 신고를 했으면 보상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 육신적인 신앙이냐, 그때만 넘어가라고 하는 신앙이냐, 장래를 내다보는 신앙이냐, 그때만 넘어가라고 하면 신고를 했어요. 여지 없죠. 얘야 가서 여차여차 하거라. 그럼 두 명은 금방 죽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종을 살리고 죽이고는 누구의 마음에 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습니다. 말을 좋게는 죄종이 살고 죄종이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엄청나게 살아가요. 아멘. 누구를 보니까? 기생 라합을 보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죽이는 말을 많이 했습니까? 살리는 말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죽이는 말을 많이 했다면 비영적이고 살리는 말을 많이 했다면 영적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죠? 아멘.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죄를 졌는지 뭔지 약점이 뭔지 이런 걸 따지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거 보면. 그죠? 할렐루야. 아멘. 네. 라합은, 라합이라는 말 해드렸죠? 아까? 넓다, 그렇게 해드렸죠? 아멘. 라합은, 개질성은 좋다고. 그죠?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정탐꾼의 개질성을 알아야 돼요. 그죠? 이 정탐꾼은 나를 해치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주는 사람. 여기서 정탐꾼은 주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네? 왜 정탐하러 왔을까요?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하고 하나님 뜻을 전달해주기 위하고. 그죠? 그럼 설교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을 까는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뜻이 있을까요? 그렇죠. 정보를 줘서 치사선택을 해서. 그죠? 그래서 정탐꾼이라는 말은 카타스코포스라는 합성어입니다. 카타라는 말은 전치사라고 그랬죠? 장소, 시간, 목표, 관계. 정탐은 장소고 시간이고 목표고 관계고 초월해서 플러스 스코포스, 주시하다. 목표, 표적, 표때. 빌립보서 3장 14절. 주님이 주신 표때를 향하여 나는 가노라.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간증을 하잖아요. 그렇죠.
정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장소와 시간과 목표와 관계를 맞춰서 푯대를 향하여 가는 사람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주의 종은 여러분들의 축복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향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통하여 장소와 시간과 목표의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는 것이 주의 종의 정탐 사역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죠? 그런 것들을 정탐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자?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영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정탐꾼으로 이제 번역이 되십니다. 합성어입니다. 그죠? 장소, 그렇게 축복의 장소, 축복의 시간, 축복의 목표, 축복의 관계를 주시를 해서 표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표적지를 줘갖고 이렇게 가라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뭐다? 정탐꾼이다. 그렇죠? 여기서 꾼이라는 말에다가 꾼을 빼고 목회자를 넣어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 줬대요? 정탐꾼을 막 신고한다고 불안을 조성했대요? 평안히 영접했대요?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무슨 말씀을 준다도 어떻게 하자? 아멘. 그죠? 그 정도 되어주면 연단 이제 끝난 거예요. 아멘. 네? 얼굴 관리를 못한다. 지금 조금 더 기다려야 돼. 이?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사람아.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 방지연 검사님.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평안이라는 말은 에이레네, 에이레네, 에이레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에이레네라는 말은 연결되다. 평안은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고 영적인 것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럼 영적인 것하고 연결이 되어지면 원인을 알아요. 아멘. 원인을. 여러분 원인을 알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예? 안 불안해요. 원인이 뭐냐? 집을 지금 고치려고 집을 고치려고 담을 막 이렇게 헐면 이게 안 불안해요. 아멘. 왜요? 그런데 집을 고친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와서 막 이 담을 이렇게 걸어내면 불안할까 안 불안할까요? 불안해요. 그러면 말씀에서 메시지가 내려가는 것은 나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나쁜 담을 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를 끼는 거예요? 축복의 담을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 에이레네. 말씀을 듣는 자세, 기술. 그죠?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기술이 성숙해져야만 눈 깜짝할 사이에 영이 교체가 되어져서 누구를 만난다 오늘? 살몬을 만나. 살몬. 나의 의관을 성공의 옷으로 바꿔주고 그죠? 더러운 거지 같은 가난의 옷, 질병을 가난 나귀 옷을 다 벗어버리고 아멘. 네? 살몬의 옷, 축복의 옷을 바꿔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살몬이 의복이라고 했으니까요. 아멘. 의관, 임관이라고 했으니까 임관. 네? 네. 그래서 연결되다. 평안이라는 말은 영적인 거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으로 번역됩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 평안은 뭐예요? 안전하다고 믿는 거예요. 어? 누구의 영을 받아들였으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니까. 환경은 영으로 창조하는 겁니다. 내가 지저분한 영이면 환경이 지저분하고 내가 거룩한 영이면 환경이 창조가 되죠. 어? 거룩이 창조잖아요. 구별되는 거니까. 아, 네. 어? 안전이라는 건 뭐죠? 안전이라는 말은 균형을 잡다. 아, 네. 그죠? 균형을 잡다. 진리. 진리는 뭐라고 했죠? 코시트. 균형이라는 거냐? 내가 좀 타락한 것 같다. 이렇게 생활하는 거 보니까 얼른 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지, 이거? 야,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내 살몬이었구나. 기생 같은 사람도 지금 구원받아갖고 예수님 족보에 올라왔는데 나는 어떡하지? 그죠? 이렇게 탁 내 균형을 잡는 거예요. 아멘. 너무 우쪽으로 간 거예요. 너무 좌쪽으로 간 거예요. 예? 항상 우린 균형을 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 운동에 또 뭐 한다고 그러죠? 중독이 되어지면 밤낮없이 운동해요. 그래서 운동하다가 죽어요. 그죠? 너무 기도한다고 밤낮없이 기도하면 언제 직장에 가고 언제 밥 해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영성훈련이 되면 삶에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식기 닦다가 막 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막 닦아도 이놈의 식기가 안 지는 거야. 이놈의 식기 저놈의 식기가. 그래가지고서 막 울다가 하나님 이놈의 식기가 그놈의 식기네 그놈의 식기가 내놈의 식기네 막 이거 우는 거예요. 아멘. 닦아도 닦아도
앉으니까. 왜냐면 우리 심령 안에 죄가 있으면 평안함이 없어요. 절대로. 바보한테 쫓기는 것 같고. 그래서 평안이라는 말은 안녕, 복지, 건강, 종합적인 용어입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 안녕 허쇼시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중심을 잘 잡고 사세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도 밤새면 몸이 데미지를 입듯이, 그죠? 그런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구를 영접했대요? 평안, 누구를 영접했대요? 정탐꾼 두 명을 영접하여 주므로.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은 미리 하나님이 준비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민증 까봐! 이랬다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정탐꾼이 그냥 놔뒀겠습니까? 그죠? 여자 한 명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으로 몰아붙이고 질병으로 몰아붙여도 피할 방법을 준 줄 믿습니다. 네. 그 감당할 방법을 준다고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1절부터 3절에 보면 누구를 통하여서 모세와 꼭 함께할 때 감당이 된다 그렇게 해줬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랑 같이 할 때 여러분을 괴롭히는 마귀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죠? 영접하다라는 말은 데코마이라는 영접하다는 받아들이다. 정답군 말을 어떻게 됐어요? 받아들였어요. 말씀을 받다. 말씀을 이해하다. 받아들이고 나고 오면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요. 응? 이해가 됐다는 건 뭐죠? 해석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대를 베풀다. 정답 이 기생 라합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환대했다는 거죠. 네. 맛있는 것도 좀 갖다 드리고 평안하게 나를 믿으라고 하고 그렇게 말 몇 마디 하고 거기 유대인들의 그 뭡니까 팔레스타인의 순사들이 지나가고 나서 다시 돌아간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환영하다, 승인하다,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다, 동의하다, 허락하다 이런 것이 직역이고 번역은 받아두다. 사도행전 3장 21절 영접했다는 것은 그들의 말씀들을 다 받아뒀다는 거죠. 아멘.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은 아필레데오라는 말인데 거슬이다, 거슬렸다 이런 뜻이에요. 아페이데스. 그러면 말씀 드릴 때 거슬리면 어떻게 되죠? 순종하지 않고 거슬렸다. 평안한 영이 없고 영접하지 않고 살몬을 만나질 못해요. 아멘. 하나 아멘하지 않으니까. 아멘. 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몬이 지금 보면 인복이에요. 아멘. 인복. 나를 여러분 보세요. 뭐가 이 유다 지파 중에서도 이렇게 모세랑 같이 일했던 그 아들이 뭐가 아쉽다고 지금 기생하고 결혼해요. 어? 제 눈에 안경이라고 뿅 간 거지. 예? 예, 그렇잖아요, 보면. 이런 배경을 모르고 읽어보면, 나비 누구고, 뭐, 기생이 누구고, 뭐, 그치, 뭔다고 해서 자기하고 지금 생활 어려워 죽겠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지금 개지성으로는 기생이 나거든. 요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에?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작정했다가 포기했다가 거기다 여름 이렇게 지우고 여러분 하얀 화이트 그걸 지우고 박건수 이렇게 적어놔. 그렇다고 여러분 성경에도 박건수 적으면 안 돼요. 큰일 나 그러면 그럼 지도자를 숨겨준 게 아니오. 여러분 이름을 적어야지. 기생은 호라고 그러고 기생 옆에다가 에? 왜냐 하도 방법을 너무 변화시키니까 하나님이 비율을 못 맞추는 거예요. 네? 비율을. 네. 그런 계실성이 없으면 마태복음 1장이 제일 지루해요. 못 낳고, 어떤 사람 성형외과 못 낳고, 시암 이렇게만 낳기만 했다니,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1장 있기 전에 그냥 장로들이야. 뭐 이렇게 낳기만 낳냐, 그럼 아예 3장부터 읽어. 네? 난 너무 싫으면. 근데 이 계시성을 보면
그죠? 살몬을 못 만나. 나의 축복의 옷을 입혀주고, 지금 가마 해결받아야 될 거야. 긴급한 거, 이 옷을 입혀주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으로 맥질을 하니까 마귀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마귀는 불평이에요, 불평. 요한복음 8장 44절 불평. 아멘. 뭐, 설교를 저렇게 하느냐고 그러고, 뭐 이러냐고, 이게 불평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살문을 준비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왜? 거슬이니까. 순종치 않다가 아펠레데오, 앞에 이 데스라는 건 거슬이다. 누가 보기 1장 7절. 거역하다. 로마 1장 30절. 복종치 아니하다. 디도서 3장 3절. 그래서 뭘로 번역되냐면 순종치 않냐가 믿지 않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순종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순종하지 않는 게?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한테 설교를 2시간 하면 1시간 하면 얼마나 지루할까? 연속곡 재미보고 뭐 유산 뭐 국수공장 배고 이런 걸 때 얼마나 재밌어 그거. 어? 국수를 내놓고 누가 훔쳐가고 형 훔쳐가고 얼마나 재밌어요. 어? 그거는 아 그거는 막 눈이 뒤집어져 보는데 설교는 이게 안 뒤집어져. 살몬을 준다는 때도 안 뒤집어져. 그거 연속곡 보면 아무것도 안 줘. 나중에 그 광고나 한번 보고 광고 봐도 우리네 같은 사람 그 광고 사지도 않아. 그래야 그래요. 예? 시장께도 빠르지.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시간 다 받아들여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멸망하다.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망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럼 멸망하다라는 말의 직역은 같이 파괴가 되어지다. 이런 말이 됐어요. 시나폴름이 같이 파괴가 되다. 그러니까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여리고가 무너질 때 같이 라합도 파괴가 됐을 텐데. 받아들였기 때문에 파괴가 되지 않냐고. 누구를 만났어요? 살몬을 만난 줄 믿습니다. 살고 붉은 줄을 붉은 줄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3장 21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죠? 그것이 붉은 줄이라는 게 뭐냐면 사역이에요. 사역을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붉은 줄을 내린 것처럼 그 가정에 저주가 들어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붉은 줄이 내려진 집마 이스라엘 군사가 공격하지 안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불평 없이 주의 종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 사역하는데 저주마귀가 안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저주마귀가 뭐죠? 실수, 실패, 두려움 그런 거죠. 두려움이 있으면 사람이 안 합니다. 실수하면 그게 안 됩니다. 실패하면 그게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였으므로 기생라합처럼 하나님 말씀을 경청했으므로 오늘 영적인 살몬을 만나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살몬이라는 말이 그늘되게 하다. 그죠? 누가 그늘되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배경되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시간에 해결의 옷으로 기도할 때 다 입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디어 대단한 믿음의 모델 장을 오늘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지까지 한 번도 안 빼놓고 들으시는 분들 나는 어떤 분을 믿음의 모델 대상으로 삼고 가면 해결될까 정하시고 오늘 아마 오늘 이 기생라합을 믿음의 모델로 삼고 가면 이 시간에 나가는 순간 영적인 살몬을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